자, 그러면 한번. 자, 우리 오늘 녹화되고 있거든? 지금 아빠랑. 아빠는 보이지 않아. 가끔 딱 봐야지. 오늘 아빠랑 송현이가 1년 후 각자 자기에게 편지를 쓰는 걸 해볼 거야. 할때 이거. 1년 후에 최성현이에게. 안녕, 나는 너의 1년 전의 최성현이야. 2년 후에 나의 모습은 더 자랑스럽고 활기차고 2년 전의 모습보다 더 좋았으면 좋겠어. 2년 후야, 나는 지금 행복한 동생 셋, 엄마, 아빠와 즐겁게 잘 지내고 있어. 2년 후는 더잘 보내고 있겠지? 나는 친구가 많은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잘 놀고 있어. 1년 후야, 우리 아빠가 1차 시험을 붙었다. 이제 2차 준비하고 있어. 1년 후야, 나는 아빠 1년 아니, 이게 읽어줘 그냥. 너의 모습을 보고 싶어. 너는 사랑 많이 받고 있어. 1년 후는 키 컸지? 집도 그대로 있어? 이사 가면 친한 친구들을 헤어지기 싫다고? 이야기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지났네. 안녕, 나의 1년 후의 최성현아, 안녕. 안녕. 아, 사랑하는 성은아, 아빠가 오늘 드디어 아빠도 편지를 썼어. 지난번 성은이 1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를 썼잖아. 그래서 오늘은 아빠가 성은이에게 1년 후 성은이한테 쓰는 편지를 썼어. 잘 읽어봐. 아빠가 자 영상을 편집해서 1년 후에 같이 보자. 안녕, 나의 사랑하는 첫째 성현아.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모두 자고 조용한 새벽 시간이란다. 얼마 전 1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를 보내고 아빠도 너에게 편지를 써본다. 항상 부지런하고 밝은 우리 아이 성현아. 첫째로서 많이 부모님을 돕고 동생들을 항상 잘 돌봐줘서 고맙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싫어하지 않고 열심히 같이 해줘서 고맙다. 때로는 엄마 아빠가 싫은 소리, 속상한 소리를 들어도 꾹꾹 잘 참고 이겨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성현이가 많이 어른스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단다. 성현이가 첫째이기에 아마도 수현이, 서현이, 정현이도 태어날 수 있는 것 같아. 만약에 말썽쟁이의 속썩이는 첫째 아이였다면 아마 동생들은 없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송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들의 사랑을 높이보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 지금까지 바르게 커져서 고맙다. 그리고 천국에 계신 할아버지도 지금의 송현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뿌듯하실 거야. 아빠는 지금 오랜 회사 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송현이를 포함해서 수현이, 서현이, 정현이와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기 위해 더 나은 우리 가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 송현이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지금까지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있단다. 남은 6개월도 지금처럼 엄마 아빠 많이 도와주고 잘 자라길 바래. 아직 어리지만 아빠는 항상 송현이를 걱정하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성장해서 어떻게 변할지 걱정이야. 커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질 테고 할수 없는 것도 많아질 거야. 그리고 송현이의 생각과 엄마 아빠의 생각이 많이 다를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싸우지 말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동생 때문에 승연이가 힘들거나 양보해야 할 때도 잘 극복하길 바래.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공부는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승연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더 많고 다른 경험을 해보고 성현이가 진짜 잘하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많이 도와주고 응원할게. 그럼 오늘은 이만 칠게. 다음에 다시 편지로 만나자. 2022년 7월 28일 성현이를 사랑하는 아빠가. 안녕. 오, 야, 그리고 1년 후 성현이에게 편지 쓰고 싶다고 보여줘봐. 잠깐만. 이거 2022. 그 아빠 그거 주면 아빠 그 글씨. 7월 14. 1차. 최선만 얘기해. 짜잔. 이렇게 보이게, 그치.